도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전서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입니다. 도화주이고요. 원문 도화 넣으면 도화주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번역문 두견주와 같은 방법을 하는데 복숭아 꽃을 넣으면 도화주이다 되어 있고요. 네, 조리법입니다. 1. 정월에 백미 두 대를 가루로 내어 뿌린 물을 잘 섞고 식힌다. 2. 1에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각 한 대씩 넣는다. 3. 백미와 잡쇠를 깨끗하게 씻어 물에 담가서 밤을 재운 다음에 찐다. 4. 냉수 다섯 말 세 대를 끓여 식으면 밥에 잘 섞어두고 식힌다. 5. 복숭아꽃 두 대를 소스를 떼고 먼저 돈 밑에 넣고 찌밥과 미소를 섞어 식으면 들이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 술그릇이 필요합니다.